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6년 무한도전 남량 특집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하하씨가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폐가가 있습니다. 방송 후에 이 스토리 꽤 이슈가 되었고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폐가에 방문한 사람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그 사진 속엔 기이한 것까지 발견되면서 이 고광동 폐가는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하씨의 이야기는 지금은 없어진 0013 버스 노선의 종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버스의 마지막 정류소에는 하하씨가 어릴 적 다녔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은행이 하나 있고 이 은행 맞은편 골목에는 20년 넘게 팔리지 않은 2층짜리 폐가가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꽤 부자였는지 다른 집과 다르게 여기가 마당까지 있었고요. 건물도 꽤 규모가 있었죠. 일단 담벼락에 넝쿨들이 무성히 널려 있고 담 너머로 보이는 그 건물의 2층 창문엔 유리가 깨져 있어서 음산한 기운이 아주 줄줄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하하씨는 방송에서요, 이 집을 물끄러미 보다가 문득 2층에서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왜 저기 있나 싶어서, 예! 하고 불렀더니, 아이 목만 덩그러니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는 소문을 이야기했고요. 또그 집을 지날 때면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아서 꼭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도 전달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호기심이 발생하지 않나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하하 씨도 이 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 7명을 모았고 결국 흉가 체험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주말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 폐가 앞에는 하하 씨를 포함한 총 8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4명씩 나눠서 선발 후발대로 들어가기로 했죠. 후발대였던 하하씨와 친구들은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로 갔던 4명이 대문을 잡고 여기를 여는 순간, 아니 이상하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힘 꽤나 쓴다던 친구들이었는데도 어쩐지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그래서 4명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문을 밀어보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후발대였던 4명의 친구를 불러서 문을 힘으로 열게 되죠. 이때 하하 씨가 받은 느낌은 마치 누가 반대편에서 문을 강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하의 친구 중한 명이 포기한 듯, 아, 이거 잠겼네 하면서 문을 발로 한번 살짝 치게 되는데 그 순간 문이 왈칵 열려버려요. 그리고 모두 다 깜짝 놀랐죠. 아니, 건장한 8명의 고등학생이 힘으로 막 열려고 했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발한번 쳤는데 열린 거에 다들 놀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문이 열리면서 뒤에 있던 벽을 꽝 치니까 그 소리에 더 놀란 거죠. 여기에서 이미 겁먹은 4명의 친구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하 씨를 포함한 후발대 4명만 남아 있었죠. 야,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는 봐야지 하고 그들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물론 밖에서 보기에도 부잣집처럼 규모가 있었고 마당이 있는 건 예상했지만 정말 드넓은 서울에서 보기 힘든 마당이 있어요. 게다가 대문에서 약 10m 정도 앞에는 수영장까지 있었다고 해요. 하시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앞에서 야, 남자답게 소변이나 누고 가자. 절대 너 먼저 도망가면 안 돼. 하고 다짐을 했고 다들 소변을 누려고 일렬로 서게 되는데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친구 두 명이 갑자기 미친 듯이 문 밖으로 달려 나갑니다. 약간 실성한 듯 보였어요. 남아있던 사람은 하하씨와 친구 한 명.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집 안까지 둘러보기로 하죠. 수영장 옆에 계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현관문으로 이어졌고요. 하하씨와 친구는 손을 잡고 서로 결코 먼저 나가지 말자 약속을 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시의 목덜미가 뻐근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느껴졌어요. 아, 게다가 갑자기 바람이 분 건지 뒤에 있던 현관문이 꽝 하고 닫혀버립니다. 하신 너무도 무서웠고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서 현관문 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자, 그럼 이제 그 집에 남은 사람은 또 다른 친구 한 명, 태연 씨였습니다. 하시가 너무 무서워서 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었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안에 혼자 남아있는 친구 태연이를 두고 참아갈 순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기다립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친구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까 하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이름만 불렀죠. 태연아! 태연아! 근데 이상하게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결국 그는 울먹이면서까지 아 진짜 미안해 그냥 빨리 나와 하고 소리를 치면서도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죠. 그리웠더니 친구 태연이가요 초점을 잃은 듯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걸어나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앞에 있는 하하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 태연 씨가 나지막히 입을 뗐죠. 야, 너 혹시 쌍둥이야? 잠시 후 태연 씨가 정신을 차렸고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현관문이 세 개 닫히고 곧이어 하하가 뛰어나갔는데 태연 씨도 아,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나가려고 했죠. 그리고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순간 귓가에 아주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이걸 꼭 봐야 했어요. 그래서 이 섬뜩한 느낌을 가지고 뒤를 돌아서 소리가 나는 2층을 올려다봤더니 한 아이가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층에서 순식간에 눈앞으로 다가오더니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는 뒤돌아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태연 씨가 순간 이 아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조심히 아이 쪽으로 따라갔죠. 근데 아이가 뒤를 돌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말합니다. 너 이거 얘기할 거지? 할 거잖아! 정말 너무도 숨막히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태연 씨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넋이 나갑니다. 그 얼굴이 바로 친구 하하의 어릴 때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망상이었을까요? 저 정말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저도 꽤 섬뜩했는데요. 이 보광동 폐과 이야기는 하하 씨 덕분에 유명세를 탔죠. 그리고 이후에 정말 나도 여기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다라는 후일담이 하나 둘씩 올라왔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요. A씨가 어렸을 적부터 보광동 군인아파트 근처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의 집이 그 폐가가 있는 골목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워낙 이 집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는 평소에 지나갈 때 뭐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는 겨울이었죠.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른 저녁 시간에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해가 겨울이라 일찍 저물어서인지 골목이 어두웠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죠. 그는 뭐 별 생각 없이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든 거였어요. 아니 여기가 매일 다니던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여길 15분이나 헤맸고요. 결국에는 해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마당을 거쳐 작은 연못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요.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얼굴은커녕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당연히 대화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는 A씨조차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하씨의 방송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한 유저는 내가 실제로 이 보광동 폐가에 방문을 해서 사진을 촬영했고 이게 그 사진이다 라는 걸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큰 논란의 대상이 되죠. 사진 속 나무에 너무도 선명한 핏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 핏자국에 대해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땐 분명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본 사람들이 야이 주작이네, 아니야 이거 이상해 하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며칠이 지나게 되는데요. 이번엔 수십 명의 이 커뮤니티 회원들이 사진을 본 뒤에 내가 가위에 눌렸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성자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몇몇 댓글에서는 그 하하씨가 말했던 꼬마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신일까요? 아니면 집단 망상? 집단 최면? 관심이 이렇게 뜨거워지자 결국 작성자는 사진을 내렸고 지금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실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보광동 폐가는 허물어졌고 거기에 놀이터가 만들어지면서 괴담마저도 점점 잊혀지게 되죠. 하지만 8년 후인 2014년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보광동 폐가 사진을 올렸던 당사자가 그가 그날 찍었던 그 사진을 찍었던 그날 구체적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무슨 일을 겪게 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었는데요. 하단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보다 좀 더 어둑하고 무서운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심장을 부여잡고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영상은 보광동 폐가에서 의문의 사진을 찍었던 가명 김철수 씨가 실제로 올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제 얘기가 떠도는 걸 보게 돼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우선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옷 정리를 하다가 어릴 적에 쓰던 컴퓨터를 찾았죠. 엄청 구형이에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그땐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즐겨찾기에 루리앱이 있었고 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했었나?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스테리물을 다루는 제작진들에게 인터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가위에 눌려서 노이로제에 걸려버린 사람들의 부모에게서까지 고소를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많이 오가서 저 또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루리앱의 발길을 끊게 됐죠. 그 당시 제 나이가 호기심 많았던 20살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에 서울로 막 상경했던 촌뜨기였는데 그리고 전 그때 오컬트 동호회 회장이었어요. 그냥 조촐하게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도였죠. 그러고 보니 보광동 폐가에 관한 글을 쓰고 그 일이 있고 난 지 8년 정도가 돼가네요. 그 사진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다시는 보기 싫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얘기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조금 달라요. 뭐 100명이 보고 그 사진에 가위를 눌렸다라는 말은 거짓이고요. 사진을 공유했던 사람은 10명 정도 됩니다. 뭐 그분들이 또 공유했을지는 전 모르죠. 우선 그 흉가에 가게 됐던 계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영했던 오컬트 카페에서는 흉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주말마다 만나서 흉가를 갔죠. 유명하다는 건 다 가봤어요. 우선 흉가를 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외관 사진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고 주말 몇 시 어디 앞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얼마고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동호회 회원 수는 100명 가까이 되었지만
정작 오는 사람들은 세네 명이 전부였죠. 저 또한 무한도전을 보고 그 하하가 말했던 흉가를 갔다 왔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기 위해 디카를 들고 갔습니다. 그날 저는 스쿠터를 타고 폐가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따라 날이 흐렸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난 후 저는 알바를 하기 위해 PC방으로 갔죠. 한참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밖에 비가 많이 온다면서 오토바이를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쿠터를 옮기던 중 아까 촬영했던 사진이 생각났고 스쿠터 의자 밑에 넣어뒀던 디카를 꺼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PC방 손님이 많이 빠지는 새벽 시간에 그걸 USB로 연결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총 20장 정도 됐는데 정말 단 한 장의 사진만 빼고 나머지 사진들은 온통 마치 어린아이가 물감으로 손장난치듯 색이 번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진인지 구별도 가지 않을 정도였죠. 문제의 그 사진만 온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에 피가 흐르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후 저는 루리앱에 글을 올렸고 사진도 올립니다.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 뜨거웠죠. 페인트다, 물감이다, 조작이다, 합성이다. 피는 나무 틈 사이사이에만 흐르고 있어서 누군가가 장난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전 11시 50분쯤에 도착했어요. 씻고 잠이 들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작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진을 분석해봤는데 우선 합성은 아니더라. 그리고 아침 일찍 그 흉가를 방문했고 나무를 찾아봐서 확인했지만 피는 지워져 있었고 그게 만약 페인트였다면 바로 지워지진 않을 거다 라는 의견이었죠. 그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전화를 끊고 나서였죠. 하, 진짜 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고요. 매일매일 가위에 시달렸어요. 오죽했으면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해봤고 물론 밖에선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바이킹 타는 기분으로 잠이 깨곤 했죠. 귀신의 형태요? 일단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없었고 그냥 몸이 온통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검은색이요. 여잔지 남잔지도 구별이 안 갔죠. 그리고 특히 눈이 제일 무서웠는데 온통 흰자였고 눈동자는 물 묻은 종이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콕 찍으면 번지잖아요. 그런 느낌의 눈동자였습니다. 제가 가위 눌리는 방식은 항상 똑같았어요. 제 팔을 붙잡고 왜? 이러면서 절 흔들었죠. 나중에는 무섭다는 느낌보다 그냥 차라리 죽이던지 아니면 어떻게 날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도 힘들었는데 이 사진을 공유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그분들의 부모님 몇 분까지 저에게 항의를 했던 게 전 좀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타지에 와서 이런 일을 겪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모라도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후에 전 헛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원룸이 침대에 누우면 현관문이 딱 보이는 구조였는데 가위에 눌리면요 문이 열리고 제 가족, 뭐 엄마가 될 때도 있고 형, 때때 따라 다른데요. 검은 봉지를 들고 장을 봐온 듯 들어와서는 냉장고 정리를 해요. 그것도 해맑게 웃으면서요. 그리고는 다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오죠. 나오는 순간부터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귀신이었죠. 그리고 100m 달리기 하듯이 저한테 달려와서 또 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은 8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허탈해하고 웃으면서 글을 쓰지만 그때 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서울살이를 대충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고향에 있는 엄청 큰 절,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도 다 아실 만한 그 절에 들어가서 4개월 정도 있고 그 이후 군대를 갔습니다. 절에서 청소도 하고 스님들과 등산도 하며 견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절에서는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가끔 악몽을 꾸긴 했죠. 얘기가 많이 길었죠.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8년이라는 그 긴 시간 글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 루리웹 아이디 바꿨습니다. 그때 그 아이디 쓰면 뭔가 깨림직해서요. 지금은 그냥 다 잊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그 누구보다도 보광동의 폐가 사진이 보고 싶어졌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개인 메일로 그냥 은밀하게 슬쩍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소셜네트워크나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 30년 전? 이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뉴스와 신문으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카더라라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빠르게 번져갔죠. 그중 1990년대 한 어린이의 끔찍한 죽음이 대한민국의 화폐 안에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의 30, 40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9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민지. 당시 한국 조폐공사를 경영하고 있던 사장의 딸로서 아버지 김씨는 결혼 이후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가 어렵게 딸을 갖게 됩니다. 워낙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이였고 부부는 민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워온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김 사장이 해외로 출장을 떠났고 엄마는 아이의 등교길을 마중해줬던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후 민지는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학교 시간이 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당신 딸, 내가 데리고 있어. 민지를 납치한 괴한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민지 양이 조폐공사 사장 딸이라는 사실에 경찰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 김 사장, 해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었기 때문에 당장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들이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수사에 혼선이 생겼고 범인에 대한 추적은 마냥 길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들은 한 여자아이의 토막난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잔혹한 모습이었던 이 시신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김민지 양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사장은 딸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큰 슬픔에 빠졌고요. 이후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죄책감, 딸을 잃은 상실감에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특히나 도저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사장은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꿈속에 딸 민지 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밤마다 딸의 영혼을 보면서 김 사장은 혹여 딸이 이승에 한이 많아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원혼을 달랠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화폐의 도안에 민지 양의 이름과 토막난 사체 일부를 넣는 것을 계획했는데요. 또 다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딸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에다가
딸의 흔적을 남겨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후 김 사장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아이를 기억할 흔적을 화폐 안에 넣게 됩니다. 90년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나간 김민지양 괴담, 화폐 속 흔적들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10원짜리에 그려진 다보탑의 밑면을 옆으로 돌려보게 되면 김이라는 민지양의 성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이 다음으로 50원짜리에 이 사진처럼 벼가 보이시죠? 이 벼는 범인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낫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서 이순신 장군의 수염을 보게 되면 김민지양의 잘린 머리가 그려져 있다고 하고요. 또 500원이 동전에 있는 학의 다리를 돌려보게 되면 납치 당시 결박된 민지양의 팔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1,000원권에 그려진 이 투호의 아래에 삐져나온 부분을 자세히 보면 김민지양의 영업 민이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5,000원권의 뒷면에는 김민지양의 지가 한자로 쓰여진 비석이 있다고 하고 또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의 오른팔 곤룡호에 김민지양의 다리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괴담을 들었을 땐 모두들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텐데요. 이런 이제 괴담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결국 기사화되기까지 합니다. 사건 당시 조폐공사의 사장이 이걸 공론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민지양의 납치와 살인 그리고 민지양의 모습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라는 말까지 전해지죠. 이후에 이 괴담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 계속 진화합니다. 화폐 안에 있는 김민지양의 그 흔적들을 다 찾아내게 되면 그날 밤 민지의 영혼이 찾아와 그 사람의 사지를 찢어놓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지죠. 이건 국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칭 김민지 괴담이라는 건 일치했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받으면서 기사까지 났죠. 하지만 언론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사장 중에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 사장은 아들만 둘이고 또 화폐 도안이라는 건 사실 사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 여론을 이제 도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 뭐 한국은행의 의결 이걸 거쳐서 도안이 확정되는 거죠. 사실 그렇겠죠. 이런 공식 입장이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조폐공사는 화폐를 제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사실일 수 없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설명한 이 화폐 안의 흔적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 밑면에 김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그냥 다보탑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문득 하늘을 봤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소름 끼치는 뭐 그런 경우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거죠. 또한 50원짜리에 있는 뭐 민지양을 살해했던 낫이라고 주장했던 거는 그냥 풀이 꺾여져 있는 모양이고요. 또 뭐 여기에 있는 벼의 나달 개수가 민지양 어머니의 눈물이다 이런 말부터 토막난 사체의 개수다라는 소문들 이런 섬뜩한 소문도 그저 덧붙여진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100원짜리 속 이순신 수염 안에 그려져 있다는 이 잘린 머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고통스럽게 죽은 아이의 사체를 그려넣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00원짜리의 학 다리 부분은 아이의 팔이 아닌 그냥 학 다리를 겹쳐놓은 것뿐입니다.
1,000원짜리 투호 끝에 쓰여져 있는 미는요, 요거는 좀 저도 궁금했는데, 이 1,000원권의 요판 조각 디자이너였던 민병휘 씨께서 자신의 이 민을 남긴 것이라고 전해져 있고요. 또 5,000원권에 있는 민지향의 뭐 지가 쓰여 있다는 비석은 사실 지가 아니라 강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원권 속에 세종대왕의 곤룡표 오른쪽 팔에 있는 다리는 그냥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하게 되죠. 이후에요, 신권이 새로 디자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사라졌죠.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이 소문이지만 김민지 괴담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이 나오고 나서 국권을 사고 팔겠다는 중고거래 글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화폐의 도안과 관련된 괴소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80년대 당시 차기 대통령을 꿈꾸던 노태우 씨가 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스님이 전 국민의 집집마다 불상이 있게 되면 대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고심을 하던 노 씨가 10원짜리 도안에 다보탑을 새겨놓자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다보탑의 이 탑기단 위에 작은 불상 조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또한 괴담이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 소문으로 인해 당시 한국조폐공사는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곤욕을 치렀죠. 사실 다보탑 기단에 조그마한 조각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보탑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건 불상이 아니라 돌 사자상이라고 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구분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노태우와의 접촉, 지시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어떤 조폐공사의 공식 입장이 내놓아진 것도 이때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 화폐에 불상이 그려질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1972년 만원권의 지폐 디자인을 석굴암 본존불로 정했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계가 반발했고, 또 불교계에서도 부처님을 세속의 상징인 돈에 새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항의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그저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전해지는 카더라, 이건 흉흉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믿거나 말거나 식의 낭설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002년 한국의 학교 괴담이라는 책의 저자 김종대 교수는 괴담은 발상이나 대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포, 불만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이걸 유발하는 소문이나 얘기들이 퍼뜨려지고 이에 귀를 기울이는 심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었죠. 김민지 괴담, 사실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이걸 들으면서 무서워했고 친구들과 동전 하나하나 화폐를 꺼내면서 그 흔적을 찾아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납치와 살인이라는 이 무거운 소재를 멋모르고 괴담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해당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을 뒤흔들었던 김민지 괴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신촌 모 영화관에 관한 괴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관을 찾은 한 관객은 심야 영화 마지막 상영에 혼자 입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커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다 끝나고 극장을 나오려는데 정작 나오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도대체 아까 본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오던 길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정원이 약 20명 정도인 엘리베이터에 5~6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음이 들렸다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종종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사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좌석에서 심야 영화를 홀로 관람하고 있는 관객을 보았는데요. 혼자 보러 왔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영화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 앉아서 영사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아주 섬뜩한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아래층은 대부분 비어있고 위층 영화관만 운영 중에 있다고 해서인지 더욱더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 지금까지도 떠도는 듯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괴담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유행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신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건 바로 화장실에 출몰한다는 어떤 묘령의 여인 때문이었는데요. 이 식당은 사람이 많아서 그만큼 화장실이 북적였기 때문에 단 몇 분이라도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했죠. 한 번은 몇몇 사람들이 한참 줄을 서서 빈칸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끝에서 두 번째 칸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 서고 있던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있던 여성이 그곳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검은 원피스 차림에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여성이 스르륵 줄을 제치고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있던 여성들은 좀 짜증도 나고 당황했지만 아, 매너가 참 없는 사람이네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칸이 비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났을까? 여자가 들어갔던 끝에서 두 번째 칸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줄 서 있던 여성들이 이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일에 놀라서 단체로 소리를 질렀다는 괴담. 그런데 이 괴담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자신도 이런 비슷한 걸 경험했다는 증언이 줄을 이어서 더욱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촌이란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번화가 특성상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촌 괴담에 관해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지금도 존재하는 신촌의 한 건물 옥탑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2002년 서울 신촌의 모 백화점 근처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에서는 2층과 3층을 24시 커피숍과 바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자주 나오시지 않았고 주로 점장이 가게 전반을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가게는 이 참고사진처럼 통유리로 된 창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인데 특히 바로 운영되고 있는 3층은 어두운 조명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창가에 앉은 손님이 간신히 보이는 정도였고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2층 카페는 비교적 환한 분위기로 건물을 지나가는 이들이 한 번쯤 눈길을 줄 만한 그런 상당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죠. 사실 3층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옥탑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전에 집으로 사용했었던진 모르겠지만 주방과 약간 거실이 나눠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는 가게 비품이나 뭐 술, 음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옥탑은 물품의 재고 파악을 위해서 3층에서 일하고 있던 한 바텐더가 맡아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 대학생이 새롭게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덕분에 이 학생은 6개월 만에 작은 일부터 음료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옥탑방 창고 관리도 도맡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옥탑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이곳에 관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수리나 재료가 한쪽에 쌓여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올라가는 계단과 통로에는 등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내부의 한쪽 벽은 불투명한 비닐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또 여기저기 찢겨진 채 대충 덮여있었습니다. 각종 비품들로 가득 차있는 이 창고 내부가 뭐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녹슨 행거에 걸려있는 낡은 옷가지들까지 발견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깨림직했죠. 창고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는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창고에서 내려왔고 이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알바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요. 사장의 신뢰까지 얻었고 옥탑 창고를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급여까지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우연히 가게에 돌고 있다라는 이상한 소문에 관해서 듣게 되는데요. 뭐 소리가 난다느니 뭐 알 수 없는 형체를 봤다느니 또 가게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불러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 새벽 3시에 문을 닫는 이 3층 바에서는요 끝나고 나서도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사실 그는 들으면서도 적당히 웃어 넘겼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도 간혹 바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가 저기요 라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일이 간혹 있긴 했었는데요. 귀신을 믿는 타입도 아니고 헛것을 들은 거라 생각했죠. 워낙 정신없이 바쁠 때였으니까요. 그러다 그는 차라리 동료들을 더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3층 위에 있는 옥탑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참이나 비어있는 듯한데 이상하게 아무도 치우지 않은 낡은 옷이 걸려있다라는 거. 다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싹해질 무렵 카운터를 보고 있던 다른 동료가 다가와서 남자의 말을 거듭니다. 근데 이거 점장님이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너네 2층에서 일하던 그 옛날 그 형 알지? 왜 그만뒀는지 알아? 사실 3층에서 귀신을 봐서래. 그의 경험 이후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라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동료들은 영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전화를 받은 형은 귀신을 봤냐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이상한 반응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호기심이 들었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데 형이 갑자기 가게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해서 썰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새벽이었을까요? 그는 2층 카페 카운터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고 있는 사람들도 뭐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점원인 그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이 맥주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딱 없었던 거예요. 이에 맥주를 가지러 마감이 끝난 3층 바로 향하게 됩니다. 넓은 공간에 불이 모두 꺼져 있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으스스했는데요. 그는 이 무서움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불 꺼진 바에 우두커니 있는 의자가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선을 그쪽으로 두지 않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인데 한쪽 유리벽에 서리가 뿌옇게 낀 것 같았다고나 할까? 이를 보고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바 의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이곳은 비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남자는 빠르게 몰려오는 이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면서 2층으로 뛰어내려왔고요. 당시 거기에 있던 손님들까지 놀래서 쳐다볼 정도였죠. 이후에 남자는 점장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는데요. 당시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점장은 마치 뭔가 안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점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요. 그 오싹함을 견디지 못해 가게를 그만두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알바생이 겪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가게로 전화가 왔는데 아까 전에 퇴근한 점장이었어요. 야, 나 가게 반대편에 있는데 창가에 누가 서 있어. 얼른 올라가서 빨리 바 영업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밑에 카페에서 주문받아. 알바생은 전화를 받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창밖을 보니까 점장이 건물 반대편에 있는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가게를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3층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씨, 알바생은 이 점장님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층으로 내려와서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타박을 했죠. 아무도 없는데 왜 장난쳐요? 그러자 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대쪽에서 이쪽 건물을 말없이 쳐다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이튿날 알바생이 어제 무슨 일이었냐고 집요하게 묻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겨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점장은 전날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전 건너편 도로에서 가게에 별일 없나 생각하며 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불이 꺼진 3층을 슬쩍 보다가 웬 여자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여성은 창가에 서서 가게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알바생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고 조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계속해서 3층을 주시하던 점장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바생이 3층으로 성큼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점장 눈앞에 똑똑히 보이고 있는 여자를 마치 아무도 없다는 듯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이었죠. 뭐지? 곧이어 벨이 울렸고 알바생이 장난치지 말라며 짜증을 냅니다. 분명 그의 눈에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녀는 밑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는데요. 점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마치 미끄러지듯 뒤로 밀려나더니 자취를 감춥니다. 폐허가 된 옥탑 창고, 바에 앉아있던 의문의 남성, 점장이 본 그 여자, 가게엔 차가운 공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새벽이 지나서 동이 텄고요. 동료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전날 가게에서 들었던 이 꺼림직한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잘 다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남자 대학생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급여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높았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남자는 부족한 비품을 채워드려 창고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 계단이 아주 어두컴컴하게 느껴졌고요. 손전등을 챙겨서 팔밑을 비추며 층계를 올라가 옥탑방에 도착합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날은 유난히 벽에 붙은 너저분한 비닐이 자꾸 신경이 씁니다. 언제 한번 청소해야지 생각을 했던 터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왼손으로 옮겨들고 그 비닐을 뜯기 시작합니다. 뜯다 보니까 꽤 겹겹이 씌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낡아있던 상태라 쉽게 제거가 되는 듯 했습니다. 풀풀 날리는 이 무거운 먼지를 피해서 겨우 마무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비닐을 힘껏 당겼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모습을 드러낸 벽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액자가 보였고 그 옆으로 사이좋아 보이는 한 남녀 커플이 꽃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남자는 일단 다른 동료들을 불렀어요.
동료들이 멍하니 벽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다 한 알바생이 점장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하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알바생이 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누구예요? 알바생은 이곳에서 일한 이래 간혹 어떤 남자가 나오는 꿈을 계속적으로 꾸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나오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이 사진 속 남자였던 겁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이 일대는 주택가였고요. 해당 건물도 당연히 주택용 건물이었습니다. 옥탑에는 당시 젊은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아내가 굉장한 미인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고 해요. 아내는 밤무대 가수 일을 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벌어먹고 지냈는데 금술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옥탑에서 다투는 소리가 점점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이 아내가 미모가 좋다 보니까 대시한 여성들이 여러 있었고, 이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날따라 소리가 꽤 길게 났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날 이후 옥탑은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랫집 아주머니 몇 분이 옥탑으로 올라갑니다. 세대!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었는데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나란히 목을 맨 채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의 물건은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채 비닐로 봉해져서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요. 이후 이 장소는 상가로 변하면서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던 겁니다. 사장은 이 이야기를 점장에게 들려준 뒤에 옥탑에 남은 부부의 그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옷도 태워버립니다. 남자 대학생 또한 얼마 후에 이 가게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옥탑방에 살고 있었던 부부 두 사람은 이승에 남은 미련들을 정리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신촌의 그 건물은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카페와 바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 옆에 있는 한 골목에서는 유난히 늦은 시간이 되도록 불빛이 자주 새어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실을 일반 가정이 아닌 창고로 대여하거나 소규모 공장으로 임대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골목에 새로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서울에서 살 곳을 찾던 이들은 마침 적당한 가격으로 꽤 괜찮은 집을 발견했고 바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 했었고 이 새로운 집 자체에 왔다는 걸로 마냥 행복했었는데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 밤만 되면 가족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루가 아니고 매일 밤 들려오는 이 소리에 처음에는 고양이가 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날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울음소리,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곡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가를 알아보려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려고 누우면 금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괴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독실한 종교인이었던 이 가족은 행여 뭐 귀신? 영혼? 이런 것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경험됩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무렵 어디선가 톡톡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잠에 깨어가지고 주위를 둘러보게 됐죠. 소리는 창문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새벽에요? 아버지가 꺼림직해하며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런데 누군가 보였습니다. 웬 여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체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잠이 들만하면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고 몇 번이나 마당으로 나갔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으로 줄곧 공포감을 느껴오던 가족들은 결국 주변 이웃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이 그동안 쉬쉬해오던 이야기를 가족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 건물에서 예전부터 종종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세입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이곳에 들어왔다가 밤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에 시달렸고요. 90kg에 육박했던 몸무게가 60kg대로 내려갈 만큼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괴담으로는 과거 그 건물 지하가 공장으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진압이 돼서 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맞벌이를 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길 여력이 없어서 일터에 아이를 데려왔다가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들은 사실 이 건물이 아니고 옆 건물 지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나라는 사실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찜찜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건물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괴담으로만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은 1992년에 지어진 이래 약 10년간 집을 거쳐갔던 세입자와 관계자들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겪으면서 연속적으로 사망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아주 골치를 앓았는데요. 그동안 주로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되던 지하실은 2002년 6월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차라리 이 지하에 비어있는 곳을 좀 개조를 해서 원룸으로 새로 만들어서 다시 새를 놓기로 결심하게 됐죠. 공사가 가장 먼저 진행된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아래 한평 남짓한 삼각형 모양의 약간 작은 창고가 있었다고 해요. 주인이 보니까 이 자리를 고쳐서 화장실로 개조하면 딱 알맞겠다 생각이 든 거죠. 2002년 9월 17일 집주인은 인부들을 불렀고 이 작은 창고의 개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좁은 창고 안에 높이가 60cm, 길이가 40cm,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보니까 관리를 안 했을 때 뭐 지난 세입자가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공간을 허물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부들은 해머 드릴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뚫어갔고요. 그 작업은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파리떼가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윽고 사람들의 코에도 역한 냄새가 이 지하실 안에 진동을 했어요. 인부들이 힘들어할 정도였다고 해요. 집주인은 누군가 안에다 폐기물을 숨겨놓은 것 같다면서 화를 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선풍기 큰 걸 가져와서 공기를 환기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했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콘크리트를 뚫어서 허무는 작업을 하던 인부가 조금씩 성과를 보기 시작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뒤로 자빠질 만큼 놀라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안에 무언가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겨울 점퍼를 입고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긴 작업 끝에 콘크리트에 짓눌려 있던 그 시신을 겨우 꺼낼 수가 있었어요. 여성은요, 마치 미라처럼 바짝 굳은 채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좁은 공간에 사체를 구겨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은 일단 이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변 세입자들과 집주인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지하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에 가장 먼저 새를 들었던 사람은 50세의 정 씨였습니다. 그는 지하에서 양복 재단 공장을 시작했는데요.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빚보증으로 사업이 휘청거렸죠. 이후 그는 불현듯 기도원으로 요양을 떠났고 안타깝게도 3개월 후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정씨 다음으로 들어온 세입자는 정씨와 함께 일했던 50대 재단사 김씨. 정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다 보니까 이 재단 공장을 맡게 된 거였어요. 김씨는 그래도 별탈 없이 2년간 이곳을 운영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 지하에 입주한 이씨와 지씨는요, 공동으로 스웨터용 털실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고 98년 9월 50대 남성 한씨에게 이곳을 넘기게 됩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씨는 이곳을 보관창고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입자는 99년에 입주한 40대 김씨. 그는 종업원을 9명이나 두고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업원이었던 홍씨가 2000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2001년에는 직원 신씨가 간암, 또 다른 직원 이씨는 폐암으로 병사했던 겁니다. 2002년 5월에는 김씨의 친구이자 종업원이었던 최씨마저 당뇨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경찰은 지하 콘크리트 안에서 발견된 변사체와 과거 입주민들의 사고사나 병사 사이에 어떠한 관련점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응암동 골목에는 무속인들이 서성거릴 만큼 어수선해졌어요. 실제로 구판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시신이 발견된 지 열흘 후 여성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56살의 이씨.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죠. 한 달 만에 범인이 검거됩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1997년 공동으로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던 남성 중 한 명 지씨였어요. 그는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사업용으로요. 그런데 제때 갚지 않았고 이 씨가 돈을 받겠다고 이곳에 들렸다가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지씨가 쇠파이프로 이 씨의 머리를 내려쳐서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콘크리트 안에 시신이 유기된 채 지씨는 사무실을 비웠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시신과 함께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셈이 돼버린 거죠.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지하실은 한동안 비어있는 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괴담과 함께 살인사건의 장소가 되어버리다 보니 구경꾼들이 몰려들기도 했고요. 이에 집주인이 상당히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한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집주인은 지하 공간을 깔끔하게 개조했다고 하면서 담력 있는 누군가가 이곳에 들어와서 살기를 희망한다면 세를 받지 않고도 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사건과 괴담, 물론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평범한 한 동네에 있던 괴담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에는 응암동 지하실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746만 명.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서울 지하철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 각종 언론사가 좀 오싹한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포함된 키워드가 유령 승강장?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서울 지하철역 중에 일반인의 출입이 절대 허가되지 않는 승강장이 있고 심지어 그곳에는 근무하는 영무원들조차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출입을 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동대문구 신설동과 종로구 승인동 경계에 위치한 신설동역의 지하 3층에는요. 40년 넘게 방치된 승강장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 지하 3층에다가 이 5호선 환승 구간으로 함께 건설이 됐는데 공사 도중에 노선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잊혀지다가 2017년 10월 서울시가 이 공간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방치된 이곳은 사진을 보면 90년대 초반의 역번호, 역명판 등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고요. 마감재나 타일이 없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는 건 그 자체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사실 그동안 아름아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화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서울시의 숨겨진 명소네라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 유령 승강장의 존재를 밝히기 4년 전인 지난 2013년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섬뜩한 체험글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사회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친구 B씨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 목동에 있는 메가박스로 향하게 됐는데 이곳은 쇼핑몰 건물 6층에 있는 소규모 영화관입니다. 거기에는 라운지처럼 꾸며진 매표소 근처에 뭐 오락실이나 카페 같은 공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작은 테이블 하나를 두고 사주, 타로점 같은 점을 봐주시는 역술가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동네에서 꽤나 용하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영업을 해오고 계셨는데 이 두 친구가 영화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남자 야, 연애운이나 볼까 하고 별 생각 없이 테이블에 다가가 앉게 되는데 이때 역술가분이 친구 B씨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귀신이 좋아할 타입이야.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마. 이 알쏭달쏭한 말을 듣자마자 B씨는 눈이 커졌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A씨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B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게 되죠. B씨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하철역 역사에서 당시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3조 2교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영등포 시장역에 지원 근무를 나갔었는데 그날따라 다소 한가했고 같이 근무를 하던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주 흥미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영등포 시장역 지하 4층에 무려 21년째 방치된 승강장이 있다는 것이었죠. 2013년만 해도 이런 공간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등포 시장역 지하 4층은 차마 승강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오갔던 지하철역 지하 어딘가에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B씨는 동료 직원을 설득해서
그곳에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여긴 굉장히 익숙한 영등포 시장역 안인데 그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외진 구석에 이 승강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B씨가 손잡이를 잡아 돌려서 문을 열니까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런데 그 순간 동료 직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곧 따라 들어오겠다고 손짓을 남기고 전화를 받으러 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B씨가 동료를 기다릴까 싶었지만 다시 등을 돌려서 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내부는 그 캄캄한 어둠과 그 쾌쾌한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천장을 보니까 빛 한 줄기가 아른거리고 있었죠. 사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들어와 있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이 그 어둠에 익숙해지고 내부도 좀 보일까 했지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답답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다시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라? 문이 닫혀있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아까 천장의 그 빛은 어디서 들어온 거지?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봤는데 이 정체모를 푸른 불빛이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분명 승강장 조명은 꺼진 상태. 이곳은 지하니까 들어올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의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푸른 불빛이 직선이 아니라 약간 사람의 어깨처럼 둥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혹시 이게 나한테 어떤 비친 그림자인가 싶어서 팔을 뻗어 움직였지만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찬히 그 천장의 빛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가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몸통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공간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면서 B씨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죠. 이후에 자신이 그 안에서 겪었던 공포감, 분명 무언가 존재를 느꼈다 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동료와 함께 다시 들어가 봤는데요. 그 어디서도 천장 쪽에 푸른 빛은 발견할 수 없었죠. 사실 여긴 지하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봤다고요. B씨에게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던 역술가는 유령 승강차처럼 도심 속에서 텅 비어있는 공간은 오히려 영적인 존재들을 모으는 공간이 되기 쉽다고 충고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 신설동역, 신당역, 신풍역, 논현역, 영등포시장역 이렇게 다섯 개의 역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령 승강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막차 시간에 가까워져서 굉장히 고요한 역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곳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요, 지하철역 괴담은 꼭 유령 승강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14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겪은 실화라고 올라온 당산역에 관련된 괴담입니다. 2009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글쓴이 김씨는 예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성악을 전공한 외숙모댁으로 가서 직접 레슨을 받곤 했습니다. 김씨의 집은 지하철 2호선인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그리고 외숙모 집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김씨는 외숙모댁에서 이 목동에서 레슨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당산역에 내려서 여기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요. 보통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레슨 받고 집에 가면 저녁 9시 전에는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하필 그날은 레슨이 끝나고 외숙모가 급한 일이 있다고 사촌동생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고는 저녁 9시가 훌쩍 넘긴 시간에야 외숙모가 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귀갓길에 오르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당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당산역은 이 승강장이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구조라서 김씨가 개찰구를 지난 다음 계단을 올라 승강장에 도착합니다. 어라? 막 열차가 지나갔는지 그날따라 승강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김씨가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무릎에 펼쳤습니다. 한참 책을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열차가 도저히 올 기미가 없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떨어진 계단에서 한 여자가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바지에 짙은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 긴 생머리를 하고 목 뒤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은 상태였는데 길이가 꽤 길어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김씨는 일단 이 텅 빈 승강장에 혼자 있다가 누군가 왔다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려는데 저쪽에서 여자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게 느껴졌죠. 아이씨, 의자도 많은데 왜 하필 이쪽으로 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김씨가 시선을 애써 책을 보면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돌아서 슬쩍 눈동자로만 옆을 봤더니 그 여자가 김씨 바로 옆에 붙어 앉아서 고개를 김씨 쪽으로 돌린 채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씨, 뭐야? 이게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술 취했나? 미친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모르게 몸에 오한이 들었고 순간 얼어붙고 맙니다. 아니, 분명히 옆에 있는 여자가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한 번쯤 마주칠 만한 평범한 생김새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서 김씨는 이건 본능적으로 이건 인간이 아니다 라고 느꼈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쪽 계단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한 남자가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던 거죠. 꽤 둥글둥글한 체격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청바지 차림이에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승강장에 올라와서는 두리번거렸고 김씨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저기요, 신림 가려면 여기서 타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맞다고 하고 김씨는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자가 서있던 그 승강장 옆에 함께 서게 되죠. 그래도 이제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떨칠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스르륵 일어나더니 또다시 옆으로 가까이 와서는 얼굴을 들이밉니다. 미처 환장하죠. 근데 이상한 건 그 옆에 있던 남자의 반응입니다. 아니,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가 옆에 얼굴에 와서 들이밀고 노려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남자는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마침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죠. 근데 이게 전광판을 보니까 이 열차는 신도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김씨는 신도림역을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야 됐죠. 그래서 열차를 이건 자기가 타지 않을 열차입니다. 근데 김씨는 이 불편한 상황을 너무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차가 와서 문이 열리게 되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한쪽 발을 내딛게 되자 그 여자 역시 함께 타려는 듯 동시에 발을 내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바로 재빨리 발을 빼고 승강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여자도 같이 돌아옵니다. 정말 말하는 제가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조금 후에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사당 잠실 방면으로 가시는 승객분들은 건너편 승강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었네. 아까 이제 나중에 도착한 남자가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네요? 하면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듯 했어요. 이 남자가 떠나면 지금 이 여자랑 둘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그녀를 따돌릴 생각에 이 남자를 뒤쫓아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이 남자 뒷모습에만 시선을 고정을 한 채 막 걸어가던 김씨가요. 순간 용기를 내서 뒤를 살짝 봤는데 다행히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건너편 승강장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열차가 도착했고 일단은 타자 하는 생각으로 올라탑니다. 창문을 통해 반대편 승강장을 바라보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그 뒤로 김씨는요, 가는 길이 너무도 무서웠고 당산역에 가는 것조차 너무도 무서워서 레슨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산역에서 내려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지연했다고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기엔 꽤나 세세한 기억들이 남아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도 공포감과 함께 너무 스트레스가 느껴졌던 괴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공개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도 당산역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라는 경험담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산역에서 막차를 타려고 하는데 열차가 들어오는 통로에 회색 얼굴의 누군가 서 있는 걸 봤다. 승강장에 서 있던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가 열차가 들어옴과 동시에 철로로 뛰어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등 유명한 괴담들이 다양하게 떠돌기 시작했죠. 물론 상식적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당산역에서 무언가를 받고 겪었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도 이 당산역 괴담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예전에 이 부근에 제사를 지내던 큰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옛날부터 귀신이 많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독 당산역에서 이런 괴담이 전해지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죠. 하지만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 따르면 의외로 영들은 유독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긴 사람들이 내내 바글바글 몰려있다가 한순간 썰물처럼 싹 빠진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빠져나간 그곳을 귀신이 대신 채운다는 이론인데 유독 괴담 중에서 학교 괴담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가 하루에 단 몇 시간 쥐죽은 듯 고요해지는 이 지하철 역사야말로 귀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터가 아닐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 1991년에 포항시는요.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포스코로 불리고 있는 포항종합제철이 1968년에 설립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직업을 구하려고 포항으로 유입됐고요. 그 수요에 맞춰서 도시개발이 한창이었죠. 이곳저곳에 도로가 새로 개통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에 맞게 학교와 병원들, 여러가지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도 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죠. 이 아파트는요, 물론 참고사진입니다, 여러분. 1990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사 도중 일하던 인부가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사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밤 돼서 몰래 들어오는 아이들까지 포함해 총 10명이 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큰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행여나 사망하는 일은 너무도 안타깝긴 하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이 현장에서 10명이라는 상당한 수의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건 굉장히 섬뜩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요, 그들이 온전히 사고로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어떤 이상한 여자와 만난 후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사망 원인 또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유가족의 말을 인용하면 사망한 사람은 특정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녀가 먼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사는데 당신 어디 살아요? 이 질문에 이제 피해자가 대답을 하고 나면, 난 어디 산다 대답을 하면 그녀가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는 바로 사라진다고 해요. 정말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은 2,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거였죠. 이거 사실 물론 괴담이 다 이렇긴 하지만 쉽게 믿지 못할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현장 감독 측에서는 그 만났다는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난 사고였기 때문에 혹시나도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까봐 입단속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공사는 계속됩니다. 1년 뒤 27개의 동이 완성이 되었고요.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여인이 자주 목격되었던 곳에는 112동이 지어졌습니다. 입주가 분주히 이루어졌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 부부의 집이 생겼다는 설레임에 들뜬 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112동 1401호에 입주합니다. 두 사람은 바쁜 직장 생활 와중에도 아침마다 짬을 내서 함께 조깅을 하면서 이런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해가 떠오를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달리던 뒷산의 등산로로 조깅을 함께 나갔죠. 도란도란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볍게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야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선 줄도 모르고 혼자 10여 미터를 더 달리다가 그제서야 남편이 없는 것을 깨닫고 멈춰섰고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남편에게 다가가는데 남편이 방긋 웃으면서 허공에다가 가볍게 목내로 고개를 까닥거리더니 다시 조깅을 시작합니다. 아내가 뭔가 좀 찜찜했어요. 하지만 바쁜 아침 시간이었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아까 뭐였어? 그런데 남편이 못 봤냐는 듯이 아까 그 나랑 얘기 나누던 여자 1301호에 산대. 나 아까 만나서 반갑다고 그냥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한 거야. 그러자 아내는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거기 무슨 여자가 있었다 그래. 자기 혼자 중얼대놓고는. 그런데 이때 남편은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잠이 덜 깼나 하면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뭐 내가 혹시 딴 여자랑 말을 해서 그런 거냐 하면서 대화로 이런 약간 말다툼으로 이어졌고요. 서로 씩씩대면서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퇴근 시간. 아내는 아침에 남편과 다툰 것이 내 마음에 걸렸고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화해해야지 하면서 집에 도착합니다. 대문을 활짝 열었고 아내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곧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데요.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남편이 두 눈을 크게 뜬 채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없는 방에 앉아서 울던 아내가 갑자기 그날 아침 남편이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301호 여자. 부랴부랴 1301호에 뛰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아내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1301호에 사는 여성에 대해 묻게 되는데요. 관리실 아저씨 말에 따르면 1301호는 112동에서 유일하게 입주가 아직 안 된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자식은 없었지만 금술이 아주 좋은 40대 부부가 112동 808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안방에 나란히 앉아서 뭐 주전부리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잠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날 알더라?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하길래 나도 인사했는데 여보, 그 여자가 날 어떻게 알지?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아는 여자야? 라고 추궁을 하는데요. 남편은 괜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아내를 달래고 이내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유독 쉽게 잠이 들지 못했는데요. 겨우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는데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아내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을 바라보며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112동 주민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둘 집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112동에서 이미 두 사람이나 죽었고 그 흉흉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면서 입주할 때 1억을 넘었던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내려갔어도 사람들이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112동에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705호에는요,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만 사시기에는 너무 적적해서 방 한 칸을 새를 놓게 되는데 이때 한 학생이 들어와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생활 패턴은 새벽에 학교를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밤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이가 되게 착했다고 해요. 좀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노부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하면서 노부모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도 걔가 예쁜 짓을 하니까 자식처럼 손자처럼 아이를 아꼈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아파트에서 두 번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노부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학생에게 이 동네에서 낯선 여자가 말을 걸면 말을 섞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죠. 그런데 학생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헛소문이라면서 그냥 넘겨듣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됐을 무렵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서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1301호 여자를 봤어요. 그는 그 학생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괜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노부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야 그거 헛소문이야 그런 거 믿지마 하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에 몸을 떨고 있던 학생을 다독이던 노부부는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들의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죠. 학생이 먼저 잠이 들었고 곧이어 노부부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할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학생을 쳐다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는데요.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112동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열흘 사이에 3명이나 사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112동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었기에 법원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별 수 없이 이 건설사를 상대로 투쟁을 했고요. 4년에 걸친 긴 항의 끝에 1995년 드디어 건설사에서 112동 주민에게 입주할 때 냈던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112동은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의 의문사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괴담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그리고 꽤 구체적으로 떠돌고 있는 포항 아파트 112동에 대한 괴담.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에는요. 이 아파트가 지금은 이름이 바뀐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보면 27개의 아파트 동 중에 112동만 폐쇄되어 있고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처 아파트 단지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동이 있다면 제보 부탁합니다. 어쩌면 이 괴담의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토요미스테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0년 경기도 안산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9살, 그러니까 고3 수험생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고된 수험 생활에 지쳤다 하더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것을 지금까지도 생생히 떠올릴 만큼 그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안산의 이 고등학교는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별관 건물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별관 A동은 당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으로 체육관이 있었고 건너편 마주보는 곳에 있는 B동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김씨가 생활하던 교실은 2층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마주하고 있는 A관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죠. 당시는 고3 1학기 기말고사쯤이었습니다. 그는 고3이 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압박으로 전과 다르게 밤이 늦도록 공부에 매진했죠. 이번 기말고사는 금, 토, 그리고 월, 화까지 4일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그는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쳤고 토요일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는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날의 기억은 꽤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월요일날 다음에 볼 과목이 3개예요. 영어를 포함한 주요 과목 2개에 예체능 과목 하나였는데요. 사실 영어는 뭐 그동안 틈틈이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다른 두 과목 먼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책상에 앉아서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밖을 보니까 이미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됐어요. 잠깐 방에서 나와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간단히 먹고
다시 방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영어만 한번 훑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방을 봅니다. 이런, 가방에 영어 교과서밖에 없네요. 제일 중요한 건 EBS 교재인데요. 시험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EBS 교재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할 책입니다. 책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학교였습니다. 여름이라서 낮이 길기는 했지만 이미 저녁도 먹고 밤 9시가 다 된 시각. 여러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렇게 무서움을 타는 편은 아니지만 몸도 피곤하고 학교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게다가 늦은 시간에 불이 다 꺼진 교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어쩐지 내키지 않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고3입니다. 게다가 이건 제일 중요한 영어 과목이에요. 그는 결국 대강 옷을 챙겨 입고 길을 나섭니다. 어둠 속을 터벅터벅 걸어서 학교에 도착해보니 예상대로 안에 불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경비실만 간신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긴 사실 매일 등교하는 아주 익숙한 곳이지만 밤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 고요한 학교를 들어가려니 왠지 오싹함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다 보니 그저 빨리 책을 찾아서 나가고 싶어졌는데요. 그러다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복도를 비추는 초록색 비상구 버튼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 다 깜깜하니까 이런 불빛 색깔조차 굉장히 으스스하게 느껴집니다. 김씨가 괜시리 머릿속에 옛날에 봤던 공포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꼭 이런 분위기에서 귀신 나오고 하던데. 그는 괜히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 공포감을 깨버리려고 노력했죠. 여하튼 그는 간신히 교실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었고 불을 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주변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곧장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서 EBS 영어 교재를 꺼냅니다. 아이씨, 이걸 두고 갔네. 사물함을 닫고 일어나려는 순간 창문 밖 건물 위쪽 5층쯤인가? 뭔가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창문에 비춰진 나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게 뭐지? 김 씨는 그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일까요? 한참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눈처럼 느껴지는 뭔가와 눈이 마주쳐버린 겁니다. 분명 흐느적거리다시피 하는 움직임이 멈췄고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찌 보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에서 처음으로 식은땀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잠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창가에 보이던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헛것을 봤나? 했죠. 생각해보면 저 반대편 건물에 누군가 창문을 열어두고 커튼이 이렇게 나부끼면서 그 흔들리는 게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교실을 나가려는데 그저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랄까? 김씨의 눈이 다시 반대편 별관 A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별관 A동은 한쪽에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연결된 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신식 건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계단 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김 씨는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서기 직전 A관 계단의 누를 돌렸고요. 순간 그 자리에서 문을 붙잡고 굳어버립니다. 아까 봤던 그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절이 있는 목, 어깨, 손목, 무릎, 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 아닌 모두 꺾여있는 모양새로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이쪽 교실을 쳐다보면서 뛰어내려오고 있어요. 그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시야의 그 형체가 모두 정확히 보일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마치 이 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은색이었고요. 아까 눈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될 만한 곳에 그저 뻥 뚫린 구멍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입이요? 이 입처럼 보이는 거는 거대하게 찢어져 있었고 침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모습을 한 그것이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관절이 모조리 꺾인 그런 모습인 채로요. 이때까지 김씨는 놀람과 충격 속에 그저 몸이 굳은 채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말 이대로 있다간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반대편으로 죽을 힘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렇게 미칠 듯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지 아닌지 소리조차 나지 않아요. 문득 이게 어디까지 왔나 두려워졌고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도 김씨는 뒤돌아봅니다. 그것은 저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고 있었어요. 가까이 올수록 그 알 수 없는 것이 내고 있는 그 꺾인 관절 소리랄까? 뼈가 부딪히는 것 같은? 아니 뼈가 갈리는 듯한 그런 끼깃거리는 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김씨는 차라리 기절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요. 그저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구 뛰어서 드디어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운동장을 지나서 정문을 넘어서게 되자 그제서야 다리가 풀립니다. 헥헥거리는 숨을 잠시 돌리고 김씨는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분명 여기는 밖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는 안도감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뒤따라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다 무심코 학교 건물로 눈을 올려보는데요. 마치 그것이 학교 안에 갇힌 듯 창문을 통해 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숨은 제대로 쉬지도 않는 상황. 일단 그는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방문을 잠그고는 몸을 웅크리고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되새겨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아요. 김씨는 그렇게 그날 밤 밤새도록 환영에 시달렸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쉽사리 공포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일요일까지 정신이 정말 빼앗긴 사람처럼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겨우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내가 시험 망치겠구나라는 현실감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는 일찍 일어나자마자 깨끗이 씻고 가방을 챙겨서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학교에 도착합니다. 최대한 지난 토요일 밤의 일을 잊으려 했고요. 사실 여름이라 해가 일찍 뜨니까 학교 안은 꽤 밝았습니다. 밝고 익숙한 교실을 보니 지난밤의 그 일이 환영이 아니었을까? 차라리 환영이나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일은 꿈이 아니었어요. 교실에 도착하니 김 씨 이름이 적힌 EBS 교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지난 토요일에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떨어뜨렸던 거예요. 김 씨가 그 교재를 들어올리는 순간 책에는 누군가 한 손으로 집어든 듯한 거대한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분명한 손자국이었어요. 김 씨는 곧바로 소각장으로 달려가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괴담은 경기도 안산 모 고등학교에서 겪은 경험을 인터넷에 남겨놓은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고등학교 이름만 치더라도 관절귀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요. 관절귀신은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괴담을 듣고 엮어서 새롭게 만든 공포괴담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본 경험일까요? 작성자 김 씨는 이후 한참 동안이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에 닥치고서야 이제 귀신이고 뭐고 제일 무서운 건 학교에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공부에 전념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도 간혹 부모님 댁에 들릴 때면 지나가게 되는 안산의 모 고등학교. 그는 특히나 어두운 밤 교내 불이 다 꺼져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안산 모 고등학교 괴담,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한 마을. 시내 방면에서 안동댐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에는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무의 키나 지름으로 봐서는 한 300년은 더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도로를 만들 때요, 사고가 날 만한 장애물은 제거하기 마련인데 아니 왜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 나무를 한가운데에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 걸까요? 혹시 역사가 깊은 나무라 오랫동안 보존하길 바랬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고 흉물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나무를 귀신나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나무는요, 원래 고성 이씨 종택이었던 99칸짜리 엄청난 집 임청각의 대문을 지키고 있던 나무였습니다. 임청각은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집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고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임청각 앞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그 기념사진이 남아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걸 눈에 가시로 생각했던 일본이 교통을 편리하게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임청각의 아래채를 허물고 그곳에다 철길을 놓겠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안동 이 지역이 무슨 대도시도 아니었고 그렇게 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었을 뿐더러 광산도 별로 없는 시골 동네에 철길이라니요. 아무튼 그렇게 임청각이 허물어지고 철길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나무만은 우뚝 서 있게 되었고요. 독립운동을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이 나무 아래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일본은 이 나무를 그대로 두게 됐을까요? 사실 그들도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있었죠.
이 나무는 회화나무라는 종류입니다. 회화나무. 이건 예시 사진이에요. 선비나무, 학자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래 있는 품종인데 이 특유의 뻗어나가는 모양새와 또 오래가면 천년 이상도 거뜬히 살 수 있는 생명력 때문에 선비의 기계와 포부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과거에는 벼슬을 했던 집에서만 키울 수 있었고요. 평민들은 집에서 감히 기를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나무는 현존하는 사원이나 향교, 벼슬을 했던 종갓집 앞에 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민속 신앙에서는요, 이 나무가 악귀를 쫓는 나무로 표현되기도 하면서 마을 초입에 악귀 쫓으라고 세워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나무를, 의미가 많은 나무를 일본이 베지 못했던 이유는 나무를 베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철도 건설 당시 일본이 임청각의 아래채를 무자비하게 허물어낸 후에 다음으로 이 나무에 다가갑니다. 인부가 도끼를 높이 들어가지고 나무를 내리찍으려 하는데 아니 이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후에 인부들은 흉흉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다른 인부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입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일본은 결국 나무 베는 것을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 나무에 무언가 신비한 기운이 깃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0년, 이 지역에 안동댐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이 한복판에 있는 지금 옆에 주변은 다 깔끔한데 이 나무만 우뚝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에 방해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나무를 베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댐, 도로 개발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건 필수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이래 마을에서 이 나무에 대해 이미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게다가 과거에는 베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해를 입었다라고 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댐은 개발해야 했고 하니까 이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이 걸립니다. 나무 하나 베는데 50만원의 포상금. 생각해보세요. 당시는 1970년도예요. 그런데 하루 일당이 몇천원이었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었죠. 사람들은 돈이 탐나면서도 행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탄 배달부였던 한 남자가 나섭니다. 나무 앞으로 자신의 연장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먼저 가지 몇 개를 정리하고요. 톱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합니다. 정말 너무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나무를 베는데 걸린 포상금이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요, 당시에는 거의 뭐 일반 직장인의 한 달 월급으로 도는 돈이었어요. 이 돈에 또 다른 사람이 지원합니다. 그는 톱과 낫을 챙겨와가지고 나무의 밑 기둥부터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이게 고목이었던 탓에 이번에도 나무를 베는 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남자는 며칠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데 얼굴만 시커멓게 탄 채로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댐 개발이 시급해지면서 이 나무에 걸린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이번엔 무려 200만 원. 자, 이번에도 내가 그 돈을 가져가겠다 하면서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쌀가게를 하던 50대 남성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깟 나무 하나 베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남자는 묵묵하게 혼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중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향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베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속해서 3명이나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게 됐고요. 뉴스와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연이어 찾아오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SBS 미스테리를 찾아서라든가 뭐 그런 프로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나무를 베는데 걸린 돈이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타지 사람들을 고용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인부들 또한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사지가 마비되면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같이 갔던 인부들도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었고요. 저도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마음이 급해졌고 이번에는 무당까지 동원합니다. 굿이 열렸던 그날은 아침부터 아주 분주했어요. 돼지 머리, 각종 음식들이 차려졌고요. 나무에는 이렇게 오색 줄이 다 걸리는 거 아시죠? 굿판 전에요. 그리고 막 여기다 휘갈겨 쓴 막 부적 같은 종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고 사진입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 한 분이 오셨어요. 굿을 막 시작합니다. 여기에 막 꽹과리 징, 막 장구 소리가 막 울려 퍼졌는데 이때 무당이 신을 접했는지 작두를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막 몰려와서 구경을 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비나이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작두를 타고 있던 무당이 작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발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굿판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 뭔가 나무에 있는 뭔가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을 당하자 이때부터 나무에 대한 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마을 전체에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에 아예 공사 자체를 결사반대했고요. 결국 나무를 둘러싸고 나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전까지는 참고 사진들이 많았고요. 이 사진은 실제로 길 중간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두고 벌어지면서 가운데 나무가 있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요, 도로 중앙에 있는 나무가 영 불편했지만 뭐 주변 사람들은 금방 적응했다고 해요. 하지만 종종 외지인들이나 몇몇 지역 주민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있는 나무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영험함과 흉흉함의 상징이었던 나무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2008년 8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글쎄 이 나무가 밑둥만 남아있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 나무를 베었을까요? 왜? 마을 회의가 열렸고요. 누가 이랬냐 다 알아내려고 했지만 전혀 단서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300년을 산 이 고목을 하루아침에 베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의 동생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몰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어두우니까 이 나무를 보지 못하고 이 나무에 이제 박게 됐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동생을 잃은 그 남성이 너무 화가 나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만 돌게 되는데 이것도 뭐 소문 카더라였을 뿐 지금까지도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이제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은 나무라도 어떻게 하자 하면서 이 나무에다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렇게 뭐 애도를 표하는 꽃을 갖다 놓기도 했고요. 주변에 막걸리병 보이시죠? 이렇게 막걸리를 뿌리면서 위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쯤이면 끝날 만도 한데 끝이 아닙니다. 이듬해에요. 이 나무에 작은 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또 분쟁이 시작됐어요. 보물 128호로 지정된 고성희 씨 종택 임청각 앞에 있던 나무, 게다가 300년이 넘는 이 유서 깊은 안동의 문화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 나무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 이거 교통에도 완전 방해되고 꺼림직한데 이참에 아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길을 닦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뭐 어쨌든 둘 사이에서 시 쪽에서는 일단 여기다 펜스를 치고 싹이 난 밑둥을 보존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허무하게 이 밑둥마저 사라져버립니다. 2010년 8월 대학생들이 차를 몰다가 이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요. 이 펜스를 넘어서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은 밑둥까지 완전히 뽑혀져버린 거죠. 차 안에 있던 학생 두 명은 크게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주 정말 오랫동안 이 신묘한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오던 이 고목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라져버린 것을 슬퍼했죠. 그 이후에 이 자리는 남은 뿌리를 제거하고 그냥 평범한 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진과 기록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좀 믿기가 힘든 이야기였는데요. 지금도 이 몇몇의 마을 사람분들은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안동의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회화나무가 이렇게 허망하게 뽑혀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나무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 지역은 현재 복원된 임청각과 함께 더 큰 의미는 관광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겠죠.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일상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대신 집이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특히나 조용한 환경에서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다니는 독서실. 그런데 이곳이 공포스럽다고 느낀 적은 없으실까요? 옆자리에서 들리는 필기소리, 조용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서늘함? 책상만 비추는 조명 외에 늘 어둠만이 허용되는 이런 독서실에 다녀보셨다면 그 특유의 분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입시생, 취업생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인 독서실. 그런데 지난 2017년 여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싹한 일화가 있어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24살이던 여대생 수연 씨. 그녀의 집은 상가 건물의 4층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3층은 독서실이었는데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죠. 이곳은 보통 새벽 1시에 마감을 했고 이용객들이 모두 퇴실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엄마와 수연 씨가 뒷정리와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종종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면 딸이 대신해서 독서실을 관리하면서 살아오던 어느 날. 2017년 8월 6일 토요일, 그날은 하루 종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독서실은 평소보다 더 한산했죠. 그날 수연 씨 어머니는 개인적인 일로 주말 동안 다른 지역에 머물 예정이었고 그렇다 보니 수연 씨가 온종일 독서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입구에 부착된 장비를 통해서 뭐 자신의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퇴실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카운터에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작은 호출벨이 있어서 새로운 등록생이 오거나 급하게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4층 가정집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수연 씨는 벨이 울리기 전까지 4층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참 컴퓨터에 몰두했던 그때 독서실에서 벨이 울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 반. 황급히 3층으로 내려갔죠. 어라?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 눌렀나? 아니면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돌아갔나? 수연 씨는 황당했지만 뭐 이왕 내려온 김에 카운터에 조금 더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모니터를 훑어보면서 현재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확인해보게 되는데요. 총 6개의 열람실 중 1열람실에 3명, 3열람실에 2명, 이렇게 5명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숫자였죠. 수연 씨는 내심 사람들이 금방 퇴실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문 닫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까? 이내 지루해진 그녀는 다시 4층 집으로 올라가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어 버리는데요. 그녀가 벨소리 깬 건 오후 11시 50분.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내려가 보니 한 여학생이 카운터 앞에 서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달란 요청이었죠. 결제를 마친 학생이 곧 독서실을 떠났고 그 후에 우르르 몇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퇴실을 합니다. 아마 친구들끼리 같이 왔다가 함께 집에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니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초록 불빛이 단 한 개만 떠 있습니다. 3열람실 18번 좌석. 여긴 남성 전용 열람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왠지 이 사람도 곧 퇴실을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고 수연 씨는 카운터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는데요. 한참 한통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다 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28번 학생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씨, 혹시 자는 거 아니야? 수연 씨는 직접 3열람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상과 달리 18번 좌석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누군가 꼿꼿이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꽤 집중하는 듯했어요. 수연 씨는 실망했지만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갔고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12시 30분을 넘기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마감 1시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고 그녀는 결국 다시 4층 집으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호출벨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18번 남자가 나간다는 걸까? 수연 씨가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모니터를 보니 18번 좌석에는 여전히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다. 종종 퇴실 버튼을 안 누르고 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수연 씨는 이 3열람실에 가보는데요. 아까 그 남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어딘가 자세가 좀 기묘한데요. 보통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한쪽에 이렇게 기대있거나 아니면 뭐 허리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남자는 뭐랄까 몸이 굳은 것처럼 정자세로 꿋꿋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몇 초 더 지켜보니까 심지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죠. 집중력이 남다르시네. 수연 씨는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4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는 찰나 또다시 벨이 울렸죠. 와보니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8번 좌석 또한 초록색 그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요. 누군가의 장난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녀는 이번엔 집에 올라가는 대신
4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잠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벨이 울리는 소리가 계단을 통해서 들리자마자 카운터로 향했는데요. 순간 온몸에 밀려오는 소름.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현 씨는 갑자기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차가워지는 걸 느꼈고 어쩔 줄 몰라서 카운터에 털썩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니터에서 초록색 불빛이 사라집니다. 어라? 이건 퇴실인데? 보통 퇴실을 하려면 관리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퇴실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용객이 입고 있는 장치에다 정보를 입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수현 씨는 순간 오싹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18번 남자가 나갔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3열람실로 다가섰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문을 활짝 여는데 불은 캄캄하게 다 꺼져 있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지? 그녀가 안도하고 문을 닫고 나오려는 찰나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향해 보니 누군가 놓고 간 장대 우산이 기대에 있다가 떨어진 것이었죠. 수현 씨는 별 생각 없이 그 우산을 짚기 위해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순간 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책상 밑으로 누군가 앉아있는 두 다리가 너무도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18번 좌석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두 다리가 똑똑히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다리를 미친 듯이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현 씨는 독서실을 뛰쳐나와서 집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한 남학생이 불도 다 꺼진 열람실에 앉아있어. 이거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신없이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잘못 본 거라면서 불 끄고 잠든 학생일 테니까 가서 깨우고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너무 태연하니까 수현 씨 역시 착각했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안정이 되던 차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독서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현 씨는 더 이상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벨은 또다시 울렸고 조금 후 또다시 울립니다. 결국 수현 씨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뭐 18번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뭐 강도나 변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급한 신고에 머지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그제서야 경찰과 함께 독서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18번 좌석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민망하게 경찰들이 돌아간 뒤 수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아침 엄마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제서야 수현 씨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는데 얘기를 듣던 엄마가 하는 말. 3열람실 18번? 거긴 7월 29일부터 공석인데? 수현 씨와 엄마는 이후에 혹여 독서실에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익명의 힘을 빌려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털어놓게 된 것이었는데요. 고요했던 독서실, 18번 자리에 앉아서 사시나무처럼 다리를 떨고 있던 그 남학생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계속 벨을 눌렀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밤 독서실에는 과연 몇 명이 있었던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